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아,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 만천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은 좀 쉬어야죠. 그래서 하루 땡땡이 일탈. 오늘은 천안에 있는 마정지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낚시를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낚싯대 이렇게 왕창 펴놓고 또 뒷줄까지 다 매놨습니다. 전번에 3.4칸 날아가가지고 못 찾았습니다. 끝내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자동빵. 그냥 하여간 좀 쉬면서, 예, 맛있는 것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낚시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라고 해봤자 뭐 그냥 뭐 음료수하고 뭐 빵, 과자 뭐 이런, 예, 다과물 좀 잔뜩 사서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먹으면서 오늘 한번 마정지. 이곳은 제가 1년에 한 5번 이상 오는 곳입니다. 최소한 5번 이상 오는 곳인데 오늘도 한번 생일날 쉬러 왔습니다. 하하, 고기가 낚이면 동영상 계속 이어갑니다. 아, 첫 수는, 와, 크다. 진짜 큰 돼지. 돼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우와, 진짜 깨끗한 향어. 아마 어제 방류한 것 같습니다. 와와와, 좋아. 오늘은 그 프리미엄 그린, 제 방 옆에 있는 저게 옐로우고 얘 그린입니다. 그 옆에 이제 레드가 있죠. 한번 여기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좀 자주 오는 곳입니다. 그냥 문 안에서 조용하고 차 대고 바로 갈 수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 강준치 새끼들이, 한 20cm 정도 되는 강준치 새끼들이 계속 달라붙습니다. 아, 짜증납니다. 살짝 대가 많다 보니까 살짝 한 놈 팔면 바로 옆에 때까지 걸어가지고, 아이고, 두 번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엘보 온다. 잉어, 확실히 잉어는 힘이 좋습니다. 쭉 끌고 들어가는군요. 우후, 좋다. 잉어. 만천이니까 10,000원짜리 제육볶음으로 소박하게. 맛있다. 항상 이렇게 케미를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기분 좋다. 크크크. 지렁이다니까 붕어가 올라오네요. 지렁이다니까 빠가사리가. 히히. 힘들어. 와, 대왕 메기 한 마리 겟했습니다. 와와, 진짜 잉어인 줄 알았더니, 어우, 힘들어. 정말 큽니다. 와, 기분 좋다. 대왕메기 게뜨. 생일 선물인가? 아씨, 낚시 다 했네. 낚시 다 했어. 뜰채가 떨어졌습니다. 아, 이 자식 정말 힘 좋다. 정말 힘 좋네. 와, 진짜 돼지다. 와, 아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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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최고입니다. 와, 왕, 향어, 대물 향어, 돼지, 굿. 역시, 찌를 쭉 올리는 거는 붕어. 오, 힘 좋다. 붕어. 자, 11시 반입니다. 으이코, 11시 반입니다. 입질이 뜸합니다. 지렁이에 이제 붕어가 좀 입질을 하고요. 어분에는 간혹 뭐, 입질을 하는데 아주, 예, 조용합니다. 자, 이제 적당히 마무리하고 잡은 거 보여드리고 오늘 마정지 프리미엄 그린에서의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글쎄, 올해 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추운 거는 제가 싫어해서. 어쨌든 마정지는 뭐 항상 오면은, 예, 이 정도의 조가는 좀 주는 그런 곳입니다. 잉어가 좀 많이 입질을 하고, 붕어는 그렇게 많이 입질하지 않습니다. 붕어를 잡으려면 수초대 근처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좌대에서, 이 본류권에서는 주로 잉어, 예, 가끔 향어, 뭐 이렇습니다. 아하, 마정지 오늘도 즐겁게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자, 이제 조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분 좋다. 오늘 날씨 너무 좋네. 10월 9일 굿. 오늘의 조가입니다. 향어. 와, 크다 정말. 향어.
얘기. 예, 그렇습니다. 아하, 다음엔 더 멋진 낚시터에서 동영상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마정 낚시터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맘바 와와와와. 알았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